4월 15일 일본 북알프스를 관통하는 타테야마 쿠로베 알펜 루트가 전구간 개통했습니다. 오전 9시에 알펜 루트의 출발점 무로도 터미널에서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알펜 루트는 토야마현과 나가나현을 연결하는 37km에 달하는 산악도로입니다. 이날 전구간이 개통했습니다. 고도 2390m의 눈의 오타니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설벽 중에서 가장 높은 눈의 오타니는 올해 평년과 비슷한 14m에 달했습니다. 오타니는 큰 계곡이라는 뜻으로 LA 다저스의 프로야구 선수 오타니 쇼헤이의 오타니와 한자가 같습니다. 그러나 오타니 쇼헤이는 토호쿠 지방 이와떼현 출신으로 알펜 루트의 오타니와는 무관합니다. 기상청 특보 발효 현황입니다. 4월 16일 04시 이후 현황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상특보 없는 깨끗한 백지도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황사가 다가오고 황사가 덮고 있습니다. 황사가 새하얀 캠퍼스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황사의 분포 상황입니다. 4월 16일 12시입니다. 봄비가 그치고 난 뒤 중국 황토 고온 등에서 발생한 황사가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 이 시각 현재 이미 황사가 피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황사는 주로 대륙의 내륙 사막지대에서 발생합니다. 여기에 몽골이 있습니다. 신장 위글 자치구에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고 고비 사막 그리고 황토 고온과 같은 건조지대 사막지대로 이어집니다. 겨울 동안에는 이 사막지대가 눈으로 덮여있지만 봄이 되면 눈이 녹아 모래먼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옵니다. 이번에는 황토고온 부근에 강력한 저기압이 발생했습니다. 저기압의 상승기류가 모래먼지를 뿜어올리고 상공으로 뿜어올려진 모래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날아왔습니다. 그것이 황사입니다. 남북으로 길게 뻗은 비구름이 점차 동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비구름이 빠져나간 빈 공간에 맑은 하늘이 돌아오는가 했는데 이번에는 황사가 덥습니다. 4월 16일 화요일 12시입니다. 짙은 비구름은 동해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비구름이 남아 곳에 따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 고기압이 있습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에 저기압 중심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주로 북서풍이 붑니다. 지상에는 이와 같이 북서풍이 불지만 상공에도 강한 편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황사가 불어 들어오기 쉬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50헥토파스칼, 고도 10km의 풍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높이를 대류경계면이라고 합니다. 대류권과 성층권의 경계입니다. 이 고도에는 편서풍이 붑니다. 편서풍 중에서 풍속이 강한 부분을 제트기류라고 합니다. 제트기류에는 아열대 제트기류와 한대전선 제트기류가 있습니다. 마침 남쪽의 아열대 제트기류가 우리나라 상공에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찍어보니 초속 60m가 넘습니다. 보통 이 고도가 항공기의 순항고도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갈 때는 이 바람을 타기 때문에 빨리 도착합니다. 반대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올 때는 이 강한 바람을 맞바람을 받으며 가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이 강한 서풍이 태풍을 동쪽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황사를 우리나라로 운반해 오기도 합니다. 현재 이와 같이 황사가 빈틈없이 우리나라를 덮고 있습니다. 공기 질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움직여 보겠습니다. 황사는 점차 일본 쪽으로 확산해 갑니다. 편서풍은 황사를 운반해 오지만 황사를 확산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4월 18일 09시입니다. 황사는 17일까지 우리나라에 머물고 18일부터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15일 파푸아 뉴기니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것은 한국 시간으로 4월 15일 05시 56분, 진원은
파푸아뉴기니의 뉴브리튼 섬입니다. 섬의 이름을 보면 과거의 영국 식민지가 아니었던가 생각됩니다.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규모는 6.5 강진입니다. 지진의 규모는 비교적 컸지만 지진이 발생한 곳이 육지 영역이었기 때문에 쓰나미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태평양판이고 여기가 호주판입니다. 여기서는 호주판이 태평양판 밑으로 1년에 10cm 정도 속력으로 섭입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우 빠른 속력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태평양판에도 호주판에도 속하지 않는 마이크로 플레이트라 불리는 작은 판들로 이어져 있는 복잡한 지질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1950년에서 현재까지 규모 7 이상 지진의 진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좁은 지역에서만 규모 7 이상 지진이 65번이나 일어났습니다. 평균 1년에 한 번 정도 규모 7급 지진이 일어날 정도로 매우 지진 활동이 활발한 곳입니다. 종종 규모 8급 지진이 일어나 쓰나미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규모 6.5로 비교적 큰 지진이었고 최대 진도도 6 정도였기 때문에 진원 부근에서는 상당히 큰 진동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지역은 매우 지진 활동이 활발한 곳입니다. 앞으로도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